안녕하세요. 품어석비 강창성입니다. 이번엔요, 함수의 연속성 관련된 기억년 뒤가 진입 판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진입 판정 문제. 연속성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다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 그래프로 바로 보면 답 나오는 걸. 그쵸? 그리고 봐. 지금 같은 문제는요,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잖아. y 컬 1 상수함수요, y 컬 x요, 1차 함수요, y 컬 마이너스 상수함수. 따라서요, y 컬 fx를 알고 있는데, y 컬 f-x는 뭐 그래프 상으로 그냥, 예, x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뭐야, 예, y축 대신. y축 대신, y축. 이 묶고 있는 게 다 꼭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사실은 요 그래프 fx 더하기 f-x요, fx 더하기 f-x. fx 더하기 f-x 이걸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그려주면 바로 정답 구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거 한번 쌤이 바로 그려놓고 정답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 자, 다음 것 같아요. 샷샷, 샷샷. 저희는 y컬 fx의 그림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y컬 f-x는 식으로 구해도 되고 그냥 그림으로 돌려쳐도 되고. 자, 식으로 구해주면은 당연히 요놈이요. 요놈이 이제는 x제 마이너스 x가 반대로 와서 어떻게 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림상의 빵꾸뻥 이렇게. 다음에 y컬 x는요, x제 마이너스 x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얘는요, 이렇게 반대로. 이거 채워져 있고, 채워져 있고, 이거야. 이 그래프가, 예, 빨간색 y컬 f-x의 그래프입니다. 왜냐면은,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갔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 x 대신에 마이너스 x. 뭔 축 대칭? y축 대칭. 써요? 이걸 y축 대칭. 그려주면요, 금방 끝나죠. 그쵸? 땡! 이렇게 1단락이다. 그리고 식으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사실은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간 걸 식으로 해서도 풀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림으로 간단히 끝나니까. 요 두 개를 그린 다음에 이제 뭐야? 이걸 더해준 걸 gx라고 할까? 파란색? gx는 가까이 그래프를 잘 알고 있으면요, 두 결과의 함수값들을 더한 게 gx 함수값이니까 금방 그릴 수 있으면 그려야 돼. 그려주면 다음 같아요. 이런 여기가 드르르 마이너스 1과 1이 지금 기준이죠.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에는 얘는 항상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야. 더해주면 0 되겠죠. 샥 이렇게요.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때 1이고 마이너스 1때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더해주면 0 나와요. 함수값. 마이너스가 1 사이에서 y컬 x, y컬 마이너스 x, x하고 마이너스 x를 더하면 쭉 0이죠. 쭉 0. x 더하기 마이너스 x는 0. 다음에 1일 때는요, 마이너스 1일 때는요, 1이니까 더해주면 0 나와요.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1과 1을 계속 그렇게 더해주면 또 0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일단 gx가 뭐냐면, gx가 0이라고 하는, y컬 0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에 불과한 거야. 얘가 상수함수니까 정답은 끝났어, 이제. 1의 우극한은 나오니까 0으로 가고 있죠? 이거 1,0이니까 뭘 읽어야 돼? 얘로 다가는 걸 읽어야 돼. 1,0. 예. 0으로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오라. 니은. 함수값은 1에서 연속이냐? 1에서 연속이죠? 좌악함도 0, 우극함도 0, 함수값도 0. 예, 연속 맞습니다. 눈으로 봐도 연속이고, 그쵸? 디귿. GX는요, 모든 S에서 연속이냐? 예. 모든 S에서 연속 함수죠. 당함수고요. 당함수는요, 예. 모든 X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합니다. 기억 니은 다 오라. 따라서 기니디 다 옳다가 정답. 이 문제를 근데 만약에 해석처럼 푸는 이유는 뭐냐면 저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요. 최종 결과 fx 더하기 f-x 그래프가 문제를 모르겠다 이거지. 이럴 때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야. 실제로 그림을 그리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 복잡할 수도 있고 충분히 저거보다 그렇죠? 꾸물꾸물 고소해 나올 수도 있고. 다음같이 풀면 되겠습니다. 봐요. 얘는 항상 연속이 의심되는 점만 우리가 조사해주면 되는 건데 정밀조사. 이건 1의 우극한만 물어 생각할까요? 1의 우극한? 1의 우극한 얼마야? 예, 노란색. 1의 우극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자, 마이너스로 딱 꽂히고 있는 거지. 자, f-x요. 마이너스 x의 1의 우극한은 얼마? 1이죠. 1로 가고 있어요. 빨간색으로. 요 i컬 마이너스 x에서 1의 우극한은요, 내가 1로 가고 있다. 그쵸? 두 개를 더해주면 나오니까, 당연히 0 되겠네. 그쵸? 0. 0 맞잖아. 기억 오라. 그쵸? 이렇게 봐도 되겠고, 또는 이 그래프를 안 그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풀어도 돼. 봐. 얘는요, 사실 f, 1의 우극한 이거고요. 더하기 n f, 마이너스 한 다음에 x 대신에 1의 우극한 넣는 거지. 이렇게 1의 우극한 이렇게 넣는 거지. 그치? 여기에 무한소 0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면은 f, 1의 우극한, f, 1의 우극한 이것만 가지고 마이너스 1, 요건 마이너스 1이고요. 됐죠? 얘는요, 사실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무한소 0이야. 그러니까 얘는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무한소 0에서요,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마이너스 좌악하는 지금 딱 어디로 가? 1로 가고 있죠? 1 맞잖아요. 이렇게 그래프 없이도 풀 수도 있어야 돼. 다 가능해야 돼. 어쨌든 오라. 니은은요, 1에서 연습해보고 있으니까 지금 1일 때 우극하는 구했지. 주어진 함수 1일 때 우극하는 구했으니까 리미트 x가 이제 1일 때 좌극한이요. 좌극한 fx 더하기 f-x요. 이 좌극한 값과 하나 더 f 1 더하기 f-1. 즉, 아, 1일 때죠. 1일 때 함수값이죠. 그래서 1로 주면 f1 더하기 f-1. 요 값과 요 값이 존재하면서 얼마로요? 0으로 일치하면은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 존재해. 그래서 연속인 게 보장이 되는 거지. 단 한 개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값이 달라지면요. 불연속. 이렇게 정밀조사해 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야. 뭘? 그래프를 못 그리겠습니다. 따라서, 요놈은요, 예, 갈까요? 1의 좌극한. 1의 좌극한은 어디로 가고 있죠? 요놈 1로 가고 있어요. 다음에, 1의 좌극한인데 얘는요, f,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 괄호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 마이너스의 우극한이야. 마이너스의 우극한. 마이너스 우극한 뒤로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어요. 그쵸? 마이너스 1. 1하고 마이너스 1 더해주면요, 0으로 가네요. 아, 굿. 일단, 얘도 0이고, 얘도 0. 그래서, 1일 때 극각값 존재합니다. 함수값이요. f1 값은요. 지금 딱 마이너스 1이죠. 다음에 f 마이너스 값은 딱 1이니까 1하고 마이너스 1 예, 더해주면 오니까 당연히 또 0이니까요. 각각 존재하고 다 0으로 일치하니까요. 예, 1에서 연속인 게 확실합니다. 니은 오라요. 이렇게 정밀조사해주는 거야. 이것 같은 경우 만약에 그래프를 못 그리겠으면요. 이제 우리가 의심된 지점이 1과 x컬 마이너스 1이 의심되거든. 1과 마이너스 1 지금 1일 때 연속인 게 확인됐잖아. 그쵸? 따라서 마이너스일 때도 어떻게 구해?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봐. 어떻게 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때 좌극한 할 때 있던 gx요. fx 더 f-x 이거 존재하는지. 다음에 마이너스 우극한 gx요. 다음에 g-1이요. 요 세 개가 각각 존재해서 같냐를 봐주면 되겠는데 아마도 해주면 0, 0, 0 나와서 당연히 같다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여기까지 정밀조사 해주면요. 이것도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는 지금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래프고 y컬 fx의 f-x도 금방 구할 수 있잖아. 그게 어떻게 더해진 결과가 결과적으로 아 gx는요. 이는 상수함수에 불과한 거니까 쉽게 이렇게 끝내길 바라고 만약 이렇게 그래프로 처리가 잘 안 돼. 그래프 잘 못 그리겠어. 너무나 복잡해. 라고 할 때는요. 방법이 없어. 연속이 의심된 점에서 이렇게 주어져서 묻는 것대로 어떻게? 정밀조사 어떻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존재하는가? 연속이 의심된 점에서 반드시 다 해낼 수 있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